호르몬과 맛있는 것들의 비밀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은이는 안병수, 펴낸 곳은 국일 미디어입니다. 우리 주변의 맛있는 음식들은 주로 호르몬을 교란시키는 가공식품들입니다. 단맛의 원천인 설탕, 청량감을 주는 콜라, 상큼하고 달달한 과일 우유, 언제나 먹고 싶게 만드는 라면, 중국 음식에 빠지지 않는 단무지, 감칠맛 나는 게맛살 등은 대표적인 가공식품입니다. 이 음식 안에는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화학 첨가물로 가득한데요. 당뇨병이나 비만 등 현대인들의 호르몬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음식 속에 들어있는 정제당, 합성 감미료, 인공색소, 산도 조절제 등을 섭취할 경우 우리 몸속에 혈류로 들어와 호르몬 활동을 교란시킵니다. 우선 정제된 백설탕은 혈당치를 급격히 올려 호르몬 체계를 엉망으로 만듭니다. 그럼에도 단맛의 유혹을 벗어나기는 힘듭니다. 산뜻하고 청량한 맛과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콜라는 캐러멜 색소를 사용하는데 이 캐러멜 색소는 혈관 내벽에 염증을 일으켜 심뇌혈관 질환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딸기나 바나나 같은 과일 우유는 색소와 향료, 설탕이 가득하여 호르몬 대사를 엉망으로 만듭니다. 대부분의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라면 속에도 산도 조절제, 향미 증진제, 산화 방지제가 들어있어 몸속의 나트륨 수치를 급등시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새콤달콤한 맛의 단무지는 어떨까요? 단무지 속에는 향미 증진제 글리신이 들어있어 성장을 억제하고 사망률을 높인다고 합니다. 간식으로 자주 찾는 게맛살 속은 유화제가 들어있는데요. 이는 대사증후군의 주범이며 대장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즐겨 먹는 맛있는 것들은 그 맛을 내기 위해서는 화학 첨가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독약을 먹고 있는 거나 다를 바 없습니다. 흔히 우리 몸의 필수 요소인 인슐린이 호르몬성 질병의 원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분별 없이 가공식품을 섭취하는 우리의 나쁜 식습관에도 원인이 있다고 이 책은 강조합니다. 현재 우리의 식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가공식품을 깔끔하게 치워야만이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고 현대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은 인슐린이 직접 밝히는 자신을 향한 비난에 대한 해명입니다. 사람처럼 말하는 인슐린이 직접 우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단맛, 그 영원한 향수, 가공식품 산업의 쌀, 설탕. 달콤한 맛, 들큼한 맛, 달짝지근한 맛, 다디단 맛, 감미로운 맛, 또 있을 것입니다. 단맛을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맛이죠. 이 맛을 싫어하는 이가 과연 있을까요?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짐승이나 곤충도 먹이에 단맛이 있으면 훨씬 개걸스럽게 먹지 않습니까? 심지어 대장균 같은 미물조차 단맛이 있는 쪽으로 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다더군요.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단맛을 좋아하는 것은 본능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단맛의 근원은 당뇨이고 당뇨는 여러분의 몸 안에서 포도당이 됩니다.
포도당은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원이라고 했잖아요. 수백만 년 동안 여러분의 조상들은 단맛이 나는 것은 무조건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에너지 결핍 시대였으니까요. 일종의 생존 전략 차원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생존의 비밀 코드였던 그 맛이 요즘에는 가장 피하고 싶은 맛이 되어버렸습니다. 단 것은 먹지 않겠다거나 너무 달아서 싫다거나 하는 말들이 당연한 듯 자연스레 여러분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그 황홀한 맛이 왜 그렇게 급전직하했을까요? 저는 설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설탕 혼자만의 책임은 아니겠죠. 다만 설탕이 가장 큰 책임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설탕은 그야말로 단맛 덩어리잖아요. 단맛 그 자체이면서 가공식품 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만큼 현대인 식생활에서 높은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그 가공할 만한 카리스마가 오늘날에는 비난의 화살을 한 몸에 받는 처지가 되었죠. 칼로리 덩어리이자 만병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딜레마네요.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음에 틀림없는 그 황홀한 맛을 포기하라는 말인가요? 어떤 분은 단 건 먹는 재미로 산다고 하던데요. 건강도 중요하지만 미각의 즐거움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스트레스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이 초콜릿 먹기라고 하는 이도 있더군요. 그런 분에게 단맛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닐까요? 스트레스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지나 않을지. 저는 단맛과 함께 잔뼈가 굵은 호르몬입니다. 단맛에 관한 한 어떤 과학도 저의 감각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제가 판결사가 되겠습니다. 단맛을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즐기십시오. 다만 한 가지 유념하실 것이 있습니다. 단맛이라고 해서 다 같은 단맛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설탕도 마찬가지입니다. 설탕이라고 다 같은 설탕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혼란스러우실지 모르겠네요. 이어지는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귀한 손님, 자연과 가까운 비정제 설탕. 30여 년 전 일본 에이메 대학과 긴키 대학 공동 연구팀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주에게 백설탕이 들어있는 먹이를 두 달간 먹였습니다. 혈액에서 중성지방의 농도가 현저히 높아졌습니다. 호르몬인 저의 농도도 높아졌습니다. 고지혈증과 고인슐린 혈증을 동시에 보인 것입니다. 이번엔 그 먹이에 백설탕 만들 때 분리한 흑갈색 물질을 함께 넣었습니다. 똑같이 실험주에게 먹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때는 고지혈증과 고인슐린 혈증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혈액에서 과산화지방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과산화지방은 지방산화물입니다. 중성지방이 덜 만들어졌음을 시사합니다. 또 흑갈색 물질이 소장에서 포도당 흡수를 억제하는 현상도 관찰되었습니다. 이 실험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백설탕만 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설탕을 먹으려면 분리해 놓은 흑갈색 물질을 함께 먹으라는 뜻입니다. 흑갈색 물질에 뭔가 들어있음을 강력히 암시하죠. 당연히 사탕수수에서 온 손님이겠지요. 사탕수수 손님치고는 아주 귀한 손님. 설탕을 흔히 정제당이라고 하죠. 정제란 말 그대로 깨끗이 씻는다는 뜻입니다.
너무 깨끗이 씻다 보니 다른 자연 물질이 거의 없습니다. 99.7% 이상이 수크로스, 즉 자당 성분입니다. 순도 높게 정제한 수크로스 결정은 색깔이 하얗지요. 정제당 하면 눈처럼 하얀 백설탕이 떠오르는 이유입니다. 그만큼 순수하다는 뜻이죠. 무엇이든 극단은 좋지 않지요. 음식의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지나치게 순수한 음식은 위험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눈처럼 하얀 백설탕은 저에게 무척 낯선 물질이랍니다. 수백만 년 동안 인간의 몸속에서 일해오면서 저희 호르몬 종족은 그런 고순도의 당류를 만난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의 몸에 백설탕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고지혈증이니 고인슐린 혈증이니 하는 신종 병마들이 대개 설탕 같은 당류가 제대로 대사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불협화음 아닙니까? 그 정도 소란으로만 끝나면 다행이에요. 설탕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대부분 저와 관련이 있답니다. 모든 불상사는 결국 당류를 정제했다는 것. 다시 말해 정제당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남마에는 쾌도가 답인 법. 차분히 생각해 보시죠. 설탕은 다 정제당이어야 하나요? 그렇게 꼭 깨끗이 씻어 만들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죠. 반드시 정제해야 하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 정제하지 않고 만든 설탕이 있잖아요. 이름하여 비정제설탕입니다. 사탕수수즙액을 그대로 가열 농축하여 만듭니다. 이 설탕에는 사탕수수의 다른 성분들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색깔이 희지 않죠. 누르스름하거나 거무죽죽하죠. 저는 설탕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모든 설탕을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정제 설탕은 좋아합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알거든요. 여러분은 기기로 분석해야 알지만 저는 감각으로 압니다. 저에게 워낙 소중한 절친이니까요. 비타민, 미네랄을 비롯한 수많은 식물성 영양분이 바로 그들입니다. 천연 항산화제도 많고요. 물론 저와 아36인 섬유질도 빼놓을 수 없죠. 앞에서 말한 흑갈색 물질의 손님이 바로 그들이랍니다. 비정제 설탕이 희지 않은 것도 그 친구들이 있어서죠. 사탕수수 손님들 가운데 제가 특히 자랑하고 싶은 친구가 폴리페놀계 물질입니다. 희생정신이 무척 강한 친구들이에요. 몸살이지 않고 저를 도와줍니다. 활성산소라고 있잖아요. 유해산소라고도 하죠. 쉽게 말해 불량배 같은 녀석들입니다. 툭하면 공포감을 조성해요. 흉기를 지니고 있거든요. 그 흉기를 폴리페놀들이 모두 빼앗아 버린답니다. 이 정이파 친구가 바로 천연 항산화제예요. 사탕수수에는 사실 좋은 친구가 꽤 많답니다. 하나 더 소개해 드리자면 글루코시드계 물질입니다. 이 친구들은 장내에서 포도당의 흡수를 억제 지연시킵니다. 포도당을 혈액으로 천천히 들여보내주죠. 저에게 얼마나 고마운 친구인가요? 제가 서두를 필요가 없잖아요. 식물성 식품에 필수적으로 들어있는 식이섬유도 같은 역할을 하는데 글루코시드와 함께라면 효율성이 훨씬 좋아집니다. 이들 멋쟁이 친구가 지키고 있는 비정제 설탕, 뭐니 뭐니 해도 저와 낯설지 않다는 점이 매력이죠.
물론 여러분 몸에도 낯설지 않습니다. 백설탕과 달리 심뇌혈관 건강을 해치지 않는 것이 그래서 일터. 비정제설탕에는 고혈압과 당뇨병 억제인자가 있다는 연구가 그 증거입니다. 동맥경화의 위험성을 줄여준다는 연구도 있고요. 심뇌혈관 건강과 무관하게 비정제설탕이 면역력을 좋게 함으로써 암을 억제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생식력을 높인다는 연구까지 있네요. 그렇다고 비정제설탕을 밥 먹듯 마구 먹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비정제설탕도 어디까지나 가공품이라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가열 처리 과정에서 자연 물질이 어느 정도는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비록 비정제라도 당류인 만큼 많이 먹으면 칼로리 과잉 섭취의 우려도 있고요. 백설탕을 대신해서 쓰자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식품을 판단할 때 제가 중시하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자연식품 철학이 살아있는지 여부입니다. 가공식품이라도 이 철학이 살아있으면 좋은 식품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자연의 일부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저도 자연의 일부고요. 자연 속에는 자연 물질을 넣어야죠. 비자연 물질을 넣으면 삐걱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정제 설탕은 자연식품 철학이 살아있는 식품입니다. 정제 설탕은 그렇지 않지요. 비정제 설탕은 지역에 따라 이름이 다양합니다. 머스코바도, 파넬라, 라파두라, 제거리, 코쿠토, 브라운 슈거 모두 비정제 설탕을 가리키는 용어들입니다. 맛이나 색상, 입자의 크기 등도 산지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 기호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서 드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제를 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아침에 빵을 먹지 마라입니다. 지은이는 후쿠시마 마사쓰구, 요리 감수는 다카스기 호미, 옹기니는 이해란, 감수는 안병수, 펴낸 곳은 국일 미디어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2021년 기준 남자가 80.6세, 여자가 86.6세로 평균 83.6세입니다. 100세 시대를 향해 가고 있는 우리는 건강 수명을 늘려 더 나은 인생을 살면서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한 젊음을 유지해야겠지요. 늙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려면 우선 식사 개혁이 중요하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특히 탄수화물 의존성이 높은 식사 습관의 개선은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강조합니다. 탄수화물은 위가 가득 차는 느낌이 있어도 계속 더 먹게 됩니다. 그런데도 돌아서면 허한 느낌이 들어 다시 탄수화물을 찾게 되고 과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음식을 먹는다는 표현보다 음식을 먹게 된다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말 그대로 음식의 노예가 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 과잉 섭취는 배부름이라는 욕구 충족을 선사하는 반면 건강을 빼앗고 수명을 단축합니다. 평소에 속이 더부룩하고
가슴이나 목이 답답한 경우가 많다면 식습관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기나 생선을 먹을 때도 배가 부르지만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피자나 파스타, 부침개, 초밥, 덮밥 등 탄수화물 꼭 챙겨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런 탄수화물 음식은 일반적인 양으로 먹어도 과식이 된다고 합니다. 인간의 소화기관은 구조적으로 대량의 탄수화물은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빵은 위장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인데요. 빵의 주 원료인 밀에 함유된 글루텐은 소화효소로는 분해되지 않아 충분히 소화되지 않은 채 소장의 점막에 흡수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화가 덜 된 음식물은 점막에 상처를 내고 복통이나 알레르기의 원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비만,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경색, 암 등의 발병으로 이어집니다. 식사 준비가 간단해서 아침 식사로 빵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침 식사로 가능한 한 빵은 먹지 말아야 합니다. 아침에는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이 평소보다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당질 함량이 높은 식빵을 아침에 먹으면 혈당치가 급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아침빵을 끊으면 위장장애를 개선시키고 암 예방과 노화 방지의 효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침빵을 끊은 사람들은 속이 더부룩하지 않고 신물이 올라오는 느낌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살이 빠지고 짜증이 줄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편두통이 있었던 사람은 아침빵을 끊은 후 편두통이 가셨다고 합니다. 그럼 책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흰쌀밥은 밥그릇의 3분의 1까지만 나는 쌀밥을 주식이라고 부르는 것에 큰 의문을 느낀다. 꼭 먹어야 할 음식을 주식이라고 불러야 할진데 쌀밥은 굳이 먹지 않아도 되는 음식이다. 먹지 않으면 생리적으로 생명에 지장을 주는 단백질이나 지질과는 다르다. 그렇다고 갑자기 내일부터 쌀밥을 먹지 말라거나 밥을 줄이라고 말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만약 주식으로 밥을 먹어야 한다면 허용량을 고려해서 먹도록 하자. 쌀밥 한 공기에는 53.4g의 당질이 들어있어 한 공기만 먹어도 몸의 탄수화물 대사가 크게 흐트러진다. 인슐린 추가 분비가 일어나는 당질의 양은 대략 30g 이상이라고 하니 그 이하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 반찬에도 당질이 다소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 끼에 허용되는 쌀밥의 양은 3분의 1 공기 정도다. 현미도 건강식품은 아니다. 흰쌀밥이 맛은 있지만 영양가가 낮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최근에는 현미밥과 잡곡밥을 먹는 사람이 늘어났다. 외식 체인점의 정식 메뉴도 흰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영양소를 고려한 식사가 이전보다 보편화된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미는 그저 백미에 비해 식이섬유가 많고 우수할 따름이지 다른 식품과 비교하면 그렇게까지 건강한 식품은 아니다. 현미가 좋다는 말은 어디까지나 백미와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뜻이다.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점은 피차 일반이라 결코 건강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미네랄, 비타민 B, 비타민 E 등이 함유되어 있으니까 건강하다는 식의 논리라면 현미보다 달걀이 우수하다. 밥을 제외한 반찬만 먹어라. 흰쌀밥을 주식으로 하는 식문화를 방금까지도 부정했지만 이미 말했다시피 나는 전통적 식생활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흰쌀밥을 제외한 일즙 삼채는 고유하고 훌륭한 식문화라고 생각한다. 일식의 우수한 점은 아래와 같다. 해산물을 중심으로 영양을 섭취한다는 점, 날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고온 가열이 적은 조리법, 음식의 재료가 다양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권장하는 음식 및 재료는 다음과 같다. 회는 가열하지 않는 만큼 영양소를 온전히 섭취할 수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추천한다. 조개류는 아연, 마그네슘 등 미네랄이 풍부하여 충분히 섭취하면 하는 식품이다. 낫또, 발효식품은 장내 세균을 조절하는 데 효과적이다. 단 낫또를 먹고 복통이 발생한다면 삼가야 한다. 해조류를 적극적으로 먹는 민족은 적지만 해조류는 미네랄과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은 식품이라 채소처럼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한다. 동양의 물은 비교적 연수여서 서양과 비교하면 물로는 미네랄을 섭취하기 어렵다. 대신 바다에서 나는 먹을거리가 풍부하니 이를 능동적으로 섭취하여 영양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지중해 사람들의 식습관. 식사습관을 개선하려면 다른 식문화의 좋은 점도 도입해야 한다. 세계 어느 지역에도 영양 균형이 완벽한 식문화는 없다지만 의학적으로 주목받는 식문화는 있다. 바로 지중해식이다. 지중해식이란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 지중해 연안 국가의 식습관이다. 2010년에 유네스코가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모로코 각국의 식습관을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 2013년에는 포르투갈,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가 추가되어 주목을 모았다. 지중해식에 대한 의학적 주목은 1957년부터 50년 동안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앤셀 키스 박사가 중심이 되어 일본, 미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유고슬라비아, 그리스 7개국에서 진행한 역학 연구에 기인한다. 이 연구에 따르면 지중해 연안 국가에서는 고지방식을 많이 먹는데도 이상 지질혈증이 적고 동맥 경화로 인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혈관계 질병도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중해식에는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다. 견과류와 올리브유를 많이 사용한다. 붉은 고기는 비교적 적고 주로 생선과 닭고기를 활용한다. 곡물은 통곡물로 고르고 콩도 자주 사용한다. 유제품은 치즈와 요구르트가 중심이다. 과자 소비는 절제한다. 적당히 레드와인을 마신다. 지중해식은 일식과 비슷하게 해산물이 풍성하여 참고할 만한 부분이 많다. 반면 지중해식과 달리 우리 식생활에 부족한 재료는 지질이다. 나는 지질을 꼭 보충해야 한다고 본다. 동아시아에는 참기름이 있으므로 질 좋은 기름을 10분 활용하면 의학적인 측면에서도 무척 강력한 식사가 될 것이다. 나는 두부, 채소, 낫토에
참기름이나 올리브유를 넉넉히 사용하여 일식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있다. 배가 잔뜩 불러야만 먹은 것 같다면 평소 탄수화물을 즐겨 먹는 사람은 탄수화물 특유의 위가 찢어질 듯한 배부름에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배가 터질 것 같은 포만감은 본래 비정상적인 상태이다. 음식을 맛보고 만족하기보다 그저 배불리 먹는 일 자체가 식사의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태가 매일 이어지면 위장에 부담을 줄 뿐더러 비만과 생활습관병의 원인이 된다. 소화기과에는 트림이 신경 쓰인다. 명치 부근이 답답하다와 같은 증상으로 진찰받으러 오는 사람이 많은데 대부분은 과식이 원인이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자신이 과식했는지조차 의식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혹시 자신도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먼저 정상적인 식욕부터 되찾아야 한다. 나는 당질 제한을 시작했을 때 돼지고기 아니면 닭고기를 버터에 구워 먹었다. 그때 고기의 무게를 기록해서 내가 몇 그램을 먹었는지 파악했다. 또한 요리에 소금 이외의 조미료는 쓰지 말아야 한다. 후추, 간장, 소스 같은 식욕을 돋우는 조미료 없이 기름이나 버터만 써서 굽는 것이 관건이다. 거의 맛을 내지 않았으니 당연히 먹다 질리겠지만 질렸다, 이제 됐다라고 생각한 양이 자신의 정상적인 위 용량이고 정상적인 포만감이다. 아마 100g쯤 먹고 질리는 사람도 있으리라 예상한다. 생각보다 못 먹어서 어리둥절할지도 모른다. 소화기과 의사인 나도 어안이 벙벙했던 기억이 있다. 탄수화물과 조미료의 그늘에서 생활하는 현대인은 사실 먹는다기보다 먹게 되는 상태에 가까울성 쉽다. 이러한 현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언제까지고 식사의 노예로 남게 된다. 본디 식사란 싱겁고 재미없는 일이다. 식사는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상 아침에 빵을 먹지 마라를 소개했습니다. "오늘의 책은 내 몸에 독이 되는 탄수화물입니다. 지은이는 앱의 고지, 옮긴이는 한성래, 펴낸 곳은 인어북입니다."우리가 흔히 말하는 당질은 탄수화물을 가리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탄수화물은 당질과 식이섬유를 포함하는 말인데요. 식이섬유는 이미 아는 바대로 인체에서 소화가 되지 않아 혈당치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는 당뇨병과 같은 생활습관병과는 거의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지요. 문제는 당질입니다. 질병과 연관시켰을 때 탄수화물과 당질은 같은 의미입니다. 현대인의 모든 질병은 우리 가정의 평범한 식생활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당질 과다 섭취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매일 먹는 음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흰쌀밥을 먹고 흰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국수를 많이 먹습니다. 다량의 당질이 포함된 청량 음료도 자주 마시고 설탕과 흰 밀가루로 만든 과자는 아무 생각 없이 너무 자주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식생활이 반복되면 그때마다 혈당치가 올라가게 되고
혈관이 손상되어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등의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이 책에서는 이처럼 위험한 우리의 식생활을 개선하고 주요 사망 원인이 되는 현대 질병들을 예방할 해결책으로 당질을 제한하는 식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당질 제한식은 밥과 빵, 면류 등의 주식 대신에 단백질과 지방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부식을 충분히 섭취하는 식사를 말합니다. 단백질과 지방질은 열량을 계산할 필요도 없이 대부분은 배부를 때까지 먹어도 된다고 해요. 당질은 한 끼 권장 섭취량이 10에서 20g이지만 쌀과 밀, 감자, 호박 등의 당질이 많은 식품만 피해도 된다고 합니다. 식품의 3대 영양소인 당질, 단백질, 지방질 중에서 당질은 음식을 통해 섭취되고 소화 흡수되면 100% 혈당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단백질과 지방질은 아무리 먹어도 식후 혈당치를 끌어올리지 않습니다. 당질을 제한하면 건강한 모발, 긴 속눈썹, 매끄러운 피부를 되찾게 되고 체내 지방질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상적인 질병 중 현대인에게 가장 흔한 병인 꽃가루 알레르기나 아토피성 피부염, 역류성 식도염, 천식, 편두통에 효과가 있고 우울증이 낫고 발기부전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다고 하니 당질 과다에 빠지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나 당질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본능이라고 합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 탄수화물에 의존하기 쉬운데요. 특히 여성은 생존과 관련하여 많은 양의 지방을 축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본능적으로 더 많은 당질을 섭취해 피하지방을 축적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본능을 거스를 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에 단 음식을 먹고 싶다는 본능적 욕구도 어느 정도 충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당질 과다가 해롭다고 해서 단 음식을 전혀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혈당치가 오르지 않는 음식, 즉 좋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면서 본능과 타협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나쁜 탄수화물, 즉 당질을 지나치게 섭취하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되돌아보고 생활습관병을 줄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당질을 줄이면 건강한 모발, 긴 속눈썹, 매끄러운 피부를 되찾는다. 모발과 속눈썹이 되살아난다. 당질 제한식의 미용 효과 중 하나는 건강한 모발입니다. 가늘어진 머리카락이 굵어지고 끝이 갈라지던 머리카락도 건강해집니다. 머리숱이 많아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질 제한식으로 혈액순환이 원활해졌기 때문입니다. 당질이 많은 식생활은 혈당치를 급격히 변화시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매 끼 많은 양의 당질을 섭취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당질이 많은 간식을 먹으면 당질을 섭취할 때마다 혈당치가 일시적으로 급상승합니다. 혈당이 많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순환이 잘 되지 않습니다. 또 혈당치가 올라가면 인슐린이 분비되어 비만해지기 쉽습니다. 비만해지면 혈액 속 중성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더 많아지고 혈액순환은 더욱 나빠집니다. 이는 머리카락에 영양을 공급하는 미세한 혈관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머리카락은 영양 부족 상태에 빠집니다. 결국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거나 손상 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 끝이 쉽게 갈라집니다. 모근에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지 않아 머리카락도 많이 빠집니다. 당질을 제한하면 온몸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져서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는 모세 혈관에도 충분한 혈류가 공급됩니다. 따라서 가늘어진 머리카락이 굵어지고 손상된 모발의 회복이 빨라져 쉽게 갈라지지 않습니다. 모근이 남아있다면 머리카락이 자라나 머리숱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당질 제한식의 미용 효과는 모발의 건강만이 아닙니다. 30대가 넘어가면 속눈썹이 짧아진다고들 합니다. 남성에게는 큰 고민거리가 아니라서 저도 얼마 전까지 몰랐지만 여성에게는 중요한 문제인 듯 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속눈썹이 짧아져 인조 속눈썹을 붙이거나 마스카라를 듬뿍 발라 속눈썹을 길게 만드는 여성이 많습니다. 당질 제한식을 실천하는 여성 중에 속눈썹이 젊었을 때만큼 길어졌다라는 사람이 많은데 이 역시 혈액순환이 좋아진 결과입니다. 모발과 속눈썹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도 당질 제한식으로 자연스러운 신체를 되찾기 시작하면서 일어나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피부에 수분이 많아져 살결이 매끄러워진다. 당질 제한식은 피부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앞서 아토피성 피부염이 개선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토피성 피부염은 건조한 피부에서 일어나기 쉬운데 당질 제한식을 하면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습니다. 이 점이 아토피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저도 예전에는 겨울철마다 피부가 건조해져서 각질이 일어날 정도로 거칠거칠했습니다. 하지만 당질 제한식을 시작하고 나서는 겨울에도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습니다. 피부가 건조하니 손톱 옆에 거스러미도 자주 생겼는데 그 역시 사라졌습니다. 피부가 촉촉해지는 이유 또한 당질 제한식으로 혈액순환이 원활해졌기 때문입니다. 피부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에 충분한 혈류가 도달하여 수분량이 많아진 것입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피부세포가 건강을 되찾습니다. 따라서 혈색이 좋아지고 살결도 매끄러워져 건강한 피부를 되찾습니다. 요컨대 피부 미용에 효과가 있습니다. 당질 제한식이 가져다주는 또 하나의 엄청난 미용 효과입니다. 당질을 줄이면 마음도 얼굴도 온화해진다. 화를 내지 않는 온화한 성격으로 변한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많은 양의 당질을 섭취하는 습관이 이어지면 혈당지가 크게 오르내립니다. 단적인 예는 기능성 저혈당입니다. 당질을 섭취하면 혈당지가 급격하게 상승하여 많은 양의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이로 인해 이번에는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며 저혈당이 일어납니다. 이때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화를 내게 됩니다. 극단적이지는 않더라도 당질을 매일 자주 섭취하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혈당치가 낮아져 화를 자주 내게 됩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혈당이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가면 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다.
아드레날린은 흥분작용을 합니다. 흥분한 상태에서는 화를 내기 쉬우므로 당질이 많은 일상생활을 계속하는 사람은 노상 화를 내며 살지도 모릅니다. 호르몬과 감정의 관계는 복잡해서 인슐린과 아드레날린만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질이 많은 식생활이 호르몬 밸런스와 대사를 무너뜨리기 쉽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즉, 감정 기복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질 제한식은 사람의 성격을 온화하게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차는 있지만 실제로 당질 제한식을 실천하는 사람 중에는 정신적으로 안정된 사람이 많습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변하면 표정이 변합니다. 표정이 변하면 얼굴이 변하고 어느 순간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납니다.